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네. 피자들을 맛을봤다면은 네. 각 마트별로 밀고 있는 주력 상품이 하나씩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아, 그럼 그거 먹어보는 차례인가요, 이번에? 맞습니다. 오, 첫 번째 마트, 핫한 피자 주세요. 이 키형 마트 피자인데요? 크 마트. 키형 마트 하면 바로 이 피자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그니처. 네. 상징. 시그니처 상징. 예? 네. 치즈 피자예요? 네, 치즈 피자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뉴욕 스타일의 피자예요. 뉴욕 좋아하죠, 제가. 뉴욕. 뉴욕.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그 뉴욕에 굉장히 유명해요. 아, 원래 이러고 부르나요? 아, 그냥 뭔가 뉴욕의 프리덤을 표시한 거죠. 아. 뉴욕의 이 치즈 피자 정말 대단하죠. 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에 이 피자가 파는데 이거를 들고 맨하탄에 가서 타임스퀘어에 가서 막 먹고 뉴욕의 피자는 뉴욕 치즈 피자는 약간 기름이 축축 흘리고 네, 약간 되게 네. 큰 피자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다녔는데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이렇게 키우 마트의 시그니처 피자가 이 치즈 피자라고요? 네. 근데 오로지 치즈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토마토 소스라든지 네. 이런 거는 있지만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오로지 치즈. 치즈 도톰해요. 치즈 도톰해요. 그러게요. 제가 걷어보니까. 요 정도까지 치즈예요. 그러니까 빵의 도우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 피자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대요. 우선 네? 키읔마트 치즈 피자에 대한 최고의 평은요. 이것이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미국 피자다. 오. 라는 평이 있어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미국의 진정한 네. 피자. 근데 뉴욕에. 이제 미국계 마트니까 뭐 네?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 최악의 평도 있습니다. 자, 염전의 맛이다. 오징어 젓갈을 퍼먹는 수준이다. 짜단 얘기죠? 저도 아무리 뉴욕을 좋아한다지만 오징어 젓갈을 퍼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뉴욕에서 그 피자를 못 드셨으면 이게 진짜 미국의 맛이라는 평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예. 염전인지 아니면 뭐 젓갈인지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큼지막한 거. 어허허. 이거는 거의 형 얼굴 쓰죠? 형 얼굴만은 가져갔네요. 이거 얼굴 가려지겠는데요? 가려져요? 완전 가려지는데요? 와, 엄청 크네. 이거 모양대로 깎아내렸으니까요. 부러워하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그거? 네. 아이고. 아, 뉴욕 사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확. 이렇게. 기름 흐르는데. 이렇게 하고. 아, 치즈 두꺼운 게. 아우, 짜. 일단 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 피자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못 넘어가면서 뒤까지. 정말 여기까지 고지를 달성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짠 것도 짠 거지만 굉장히 기름진데요? 기름이 엄청나요. 아주 이거 먹으면 여기 코 옆에 기름 넘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뭐 이런 아래 토마토 소스가 짠 게 아니라 그냥 치즈가 짠 것 같아요. 치즈가 많아서 짜다기보다도 치즈 자체가 짰다는 게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결과 너무 제 입맛에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토핑이 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제가 한국인 입맛 특징이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피자가 아닐까. 사실 다른 마트는 네. 한국적인 입맛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질린 사람들이 아, 제대로 된 미국 피자를 한 번쯤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저 이 피자에 딱 걸맞는 사람들, 딱 네. 어울릴만한 사람들 제가 소개해볼게요. 네. 뉴욕 맨해튼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어떤 사정상 게로스길 알죠? 게로스. 뭐라고요? 게로스길. 가로수길이요. 아, 네. 게로스길을 어쩔 수 없이 걷는 그 가십골이 이제 가십골들. 게로스길이 지나다니면서 기름 뚝뚝 흘러가면서 드시고 가시면 네. 아, 골리핀 날 수 있거든요. 그럼 뉴요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예. 기름 흐르면서 그냥 내 친구들 많아요, 거기. 아, 그래요? 내 친구들 적극 추천입니다. 너네한테.